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홍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강상면 송악리에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쪽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입니다. 우리 집 입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길 언덕 거의 없습니다. 평지이고요. 그 앞에 단지 초입에서 살짝 언덕 있어요. 자, 정면에 보이는 주차박스 우리 집 거예요. 바로 옆쪽으로 계단 올라가면 되고요. 주차는 주차박스에 차량 한 대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가 많다고 하시면요, 저희 지금 차 세워놓은 것처럼 도로폭이 넓어서 이쪽에다가 한쪽 편에 주차 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 따라 올라가면요,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은 토지 면적이 넓습니다. 270평이에요. 2단 토지로 되어 있고요. 자, 1단 토지. 지금 이렇게 놀리기엔 좀 아까운데 풀이 좀 무성한데요. 이쪽에 텃밭을 가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 맞으시는 분 무조건 주물 주택 하나 더 건축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지 이 크기가 꽤 넓습니다. 지금 주택에 앉아있는 우리 위쪽 토지예요. 이쪽도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이 뒤쪽으로는 산이 싹 감싸고 있고요. 우리 주택 바로 옆쪽으로 임야인데요. 이쪽은 공중 땅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단지 상단에 있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15년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외벽은 이게 화강암인가요? 이걸로 마감을 하셔가지고요. 더욱더 고급지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 널찍하게 뽑아 놓으셨어요. 데크 상태는요, 아주 나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핀 좀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몇 군데 떠 있는 곳이 좀 있고요. 크게 뭐 대공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기본 잔디 되어 있고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아직 풀도 좀 못 깎으시고 잔디 관리가 조금 안 됐는데요. 오셔서 요건 풀 한번 깎으면 아주 예뻐지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우리 집 위쪽에서 바라본 아까 바로 아래쪽 토지입니다. 저기다 계단 만드셔가지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텃밭을 하신다고 하면 아주 큰 농사가 될 것 같고요. 작은 주택 하나 만드신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집은 상수도 들어옵니다. 오수관 직관으로 나가고 있어서 정화조 관리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임야가 싹 감싸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LPG 보일러 같이 쓰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조금 바짝 붙이셨네요. 뒤쪽으로는 좀 주택이 좀 바짝 붙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공간 넉넉합니다. 이쪽으로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공간 될 것 같고요. 야외 수전 빼놓으셨고요. 거실창 바로 앞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쪽 산이 전망되고요. 마을이 편안하게 전망됩니다. 거실 기준 우리 집은 정남향입니다. 이쪽에 종중산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우리 집 현관입니다. 실내 안내해 드릴게요. 전실 공간 널찍하고요. 주문 되어 있어요. 신발장 되어 있고요. 실내 들어오면요, 바로 왼쪽으로 넓은 거실과 주방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방이 있습니다. 자, 벽면은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하셨어요. 방부터 볼까요? 안쪽에 보시면 방 크기 널찍해요. 집이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하게 설계를 빼셔가지고요. 방도 널찍하고요. 우리 안방에 바로 딸려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특별한 장식 없이 널찍해요.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들어와서 안방 보여드렸고요. 우리 집 1층에 공용 화장실 나무로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해놓으셨어요.
1층 화장실도 굉장히 널찍해요. 뭐 특별한 장식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깔끔합니다. 관리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집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도 널찍해요. 제가 이렇게 TV 있는 쪽, 이쪽이 지금 정면에서 바라본 우리 거실장에서 바라본 뷰고요. 지금 TV 쪽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반대편 쪽에 지금 외도인분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그쪽은 촬영 안 하고요. 이렇게 한쪽 편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거실 바로 옆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 기업체 형태 싱크 공간 가지고 있고요.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도 밖에 나갈 수 있는 통창도 해 놓으셨어요. 창 끝에서 바라본 우리 주방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주방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셨고요. 이 오른쪽으로 냉장고 들어가고요. 저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다용도실 같아요. 이게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지금 화장실에 놓고 쓰시는데 세탁기 수전이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세탁기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아주 널찍하고요. 주방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집 아래층에 방이 3개 있는데 우리 집 두 번째 방이에요. 방 크기는 일반 작은 방보다 굉장히 크고요. 안방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방 사이즈 넉넉하고요. 살림이 없어서 그런지 더 넓어 보입니다. 이 방 바로 옆에 우리 집 특별한 공간 황토방인데요. 벽면 다 황토 마감하셨고요. 아래쪽으로는 편백나무 마감하셨어요. 이 방은요 정말 황토방이에요. 이 아래 앞쪽에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이쪽 문 열고 나가면 이쪽에 속 보이시죠? 구둘방 이렇게 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따가 나무 떼서 방 찜질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고요. 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 따로 빼 놓으셨어요. 우리 집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벽면도 전부 다 편백나무 마감하셨고요. 계단은 살짝 좁고 가파릅니다. 2층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2층은 그냥 통 원룸이에요. 싱크대도 미니 싱크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널찍한 통 원룸이어서 손님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취미생활 공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동중산이 멋지게 전망되고요. 2층에 보일러실. 우리 집 아래층 위층 보일러 별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2층은 보일러실이고요. 이쪽에 올라오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널찍합니다. 그리고 2층의 마지막 공간. 2층에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자, 송악리 시내가 한눈에 확 들어오고요.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이들 이렇게 풀장 하나 만드셔가지고 놀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방해받지 않게 또 멋진 공간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고라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